안녕하세요, 스파이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벨로닉스 간편 미니 제습기 SHDH500 제품입니다. 개봉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보시면 제습기와 건조기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누게 되고요. 우선 제습기부터 살펴볼 텐데, 색상은 화이트 색상이고, 측면에는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일 수 있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쉽게 습기를 흡수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상단 부분에는 안에 실리카 겔이라는 부분이 젤이 들어있는데, 현재 주황색은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고요. 습기를 다 빨아들이게 되면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건조를 해야 되는 상태를 색상으로 알려줍니다. 바닥면에는 내부에 있는 습기를 빨아들이는 필터가 보이고,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는 건조기에 장착을 했을 때 이쪽에 건조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를 안으로 보내서 다시 습기를 말려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건조기는 지금 보시면 전원이 연결되면 화이트 색상이 깜빡거리면서 사용할 수 있는 대기 상태로 변하게 되고, 상단에는 제습기가 장착됐을 때 뜨거운 공기를 내뿜어주는 출구가 있고, 제습기가 올려지면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고요. 바닥면에는 미끄럼 방지 및 진동 방지 고무 패드와 스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을 한번 해볼 텐데, 제습기를 다 사용하게 되면 상단 부분에 초록색으로 불이 색상이 변했을 때 건조기 위에 올려놓게 되면 초록색으로 LED 색상이 바뀌면서 건조기를 통해서 제습기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이 되는 거죠. 지금 영상이라서 표현이 힘든데, 이 부분에 초록색이 바뀌면 뜨거운 공기가 나옵니다. 손을 댈 수 있을 정도긴 한데, 한번 제습기를 다 사용했을 때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돌리는 데까지는 건조기에 올렸을 때 약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평소에 장마철이 되면 장롱이나 뭐 신발장, 이불장 뭐 이런 곳에 일회용 제습기를 사다가 놓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 개를 사야 돼서 금액적으로도 부담도 되지만, 다 사용한 그 일회용 제습기의 내부에 액체가 쌓이기 때문에 쓰레기 버릴 때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벨로닉스 미니 제습기는 총 300회의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을 계산했을 때도 굉장히 저렴하고, 실제 상단의 LED 색상을 LED는 아니고 실리카겔 색상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다시 건조를 해줘야 되는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벨로닉스 간편 미니 제습기를 살펴보았고요. 자세한 리뷰는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파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